지난 1년 동안 개헌특위에서 활동했던 36명의 특위위원들은 쉽게 얘기하면 다 빨갱이들이에요. 이 헌법 개정 자문위 보고서대로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확실한 사회주의 헌법을 갖게 되는 겁니다. 이 그동안 1년 동안 노력했다는 특위의 활동 내용을 요약한 보고서대로 한다면은 어물쩍 사회주의가 되는 겁니다. 개구리가 물이 끓는 줄도 모르고 그냥 천천히 익어서 죽게 되는 거다. 저는 이렇게 봅니다.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? 몇 가지만 그 이유를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. 지금 현행 헌법에 자유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돼 있는 거를 자유자를 빼려고 한다. 자문위 보고서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자유자를 빼고 민주적 기본질서로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.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, 딱 자유 두 글자만 다른 것인데 민주주의라는 것은 가치 중립적입니다. 다 민주, 서로 전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겁니다. 예? 북한도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예? 북한 헌법 제5조 민주주의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. 북한 헌법 제64조 민주주의, 북한 헌법 67조 또 민주주의. 다 민주주의입니다. 예? 이석기의 통진당도 민주주의, 뭐 진보적 민주주의. 다음 장 넘겨보세요. 그러다가 보면은 종국에는 북한 헌법 제12조 인민민주주의도 민주주의에 들어가는 겁니다. 자유 딱 두 글자 빼는 거지만 완전히 자유민주국가에서 사회주의 국가로 간판이 바뀌는 겁니다. 이거는 또 하나 보세요. 다음 화면 좀 봐주세요. 그 다음 넘겨주세요. 사상의 자유. 아, 이 또 이제 사상의 자유가 있는데요. 이 지금 자문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은 25조 모든 사람은 사상 및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. 갑자기 헌법에다 사상의 자유를 넣겠다는 겁니다. 그러면 이런 식으로 헌법이 개정되는 순간 국가보안법은 위헌으로 휴지조각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. 왜? 사상의 자유를 갖는데 사회주의도 공산주의도 주체사상도 다 따를 수 있는데 무슨 국가보안법이에요? 이런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여기 다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. 또 있습니다. 저거는 뭐 이제 또 국민을 사람으로 바꾼다. 뭐 국민이나 사람이나 사람 자체를 나쁘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. 이런 식으로 용어를 하나씩 그냥 잠식해 들어오는 거예요. 그 사람은 이란 말을 제일 많이 쓰는 사람들이 누굽니까? 저기 보세요. 북한헌법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어쩌고 저쩌고 많이 들어봤죠? 주체사상에 대하여 김정일이 썼다고 하는 주체사상은 사람 중심의 철학사상. 그 사람이 대한민국 헌법의 곳곳에 사람은 이렇고 사람은 저렇고 이렇게 들어가면 제일 뒤에 앉아서 회심의 미소를 지을 사람은 바로 김정은이다. 이런 것도 얘기하지 않고 도대체 기존 특위는 뭐하고 이 도대체 헌법 무슨 자문위원회라는 사람들은 뭘 하는 겁니까? 저는 정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. 지금 우리 김진태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지난 1년 동안 개헌특위에서 활동했던 36명의 특위위원들은 쉽게 얘기하면 다 빨갱이들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인식으로 이 논의가 전 진도 나가냐. 저는 그냥 이념 논쟁하다 끝나는 개헌특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.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36명의 개헌특위 위원들의 그 소양과 기본적인 애국심은 존중한 위에서 논의를 하시든지 이 개헌특위에 들어오셔야지 36명 다 빨갱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여기서 논의를 시작하면 싸움밖에 더 됩니까 이거? 이 개헌특위가 토론이 안 돼요 이러면. 그러니까 이 조항은 이래서 합리적으로 문제가 있다. 이거는 이 근거는 동의 못하겠다.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
지금 얘기를 보면, 아니, 결론적으로 보면, 36명 사상에다 의심스러워요. 예? 지금 다 공안조사를 받아야 됩니다. 어떻게 이렇게 합의를 했냐는 거야. 어떻게 이런 발언을 이런 문서로 남겼느냐. 지금 우리 김진태 의원이 만약에 검사하시면 다 소환 안 하겠어? 이래가지고? 36명 다 소환 대상자 아닙니까? 아니, 그런 인식이 있다면 개헌특위에서 얘기하시면 안 돼. 왜? 다 빨갱이들이니까 여기서 얘기하지 마시고 나가서 광화문 가서 데모를 하셔야 돼요. 왜 여기서 발언하십니까? 36명 이 자식들 다 빨갱이들 아니야?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, 도대체?